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아까운 전북의 매력 로망이 현실이 되는 여행 로컬 판타지 어서오세요 세연님 네? 많이 날래졌다 아, 저 옷 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옷 샀다고 자랑하는 거 저 로컬 판타지 때문에 매주 옷 사요 좀 알아주세요 옷도 그렇지만 네. 살이 좀 빠졌네 어? 이렇게 알아보셨네요 네. 지금 사실 6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우와.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오금하고 복숭아뼈만 좀 빠져가지고 이거 많이 도드라져요 아 그렇죠 네. 약간 급선미가 좀 나오는데 제가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한번 입고 로컬 판타지 녹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디 좋으라고요? 아니 그거 입고 나오면 네. 우리가 시청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타방송사가 높아질까 봐 조금 걱정되지만 걱정돼. 도움이 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아니라 지금 감독님들이 다들 표정이 안 좋아 지금 내가 쭉 둘러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같이 이렇게 촬영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름에는 뭐 수영장 씬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비키니를 챙겨가거든요 챙겨가 근데 제작진이 해녀복을 어디서 꼭 구해다가 그렇게 저를 지켜줘요 아니 나 비키니 입고 싶다 안 된다 소중한가 보다 세아 씨 지켜줘야 되는데 세아 씨도 소중하고 보는 분들도 소중하고 모르겠어요 나 그만 지켜줘도 되는데 그래서 매번 해녀복만 입고 나갑니다 아무튼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네. 김세아 씨 우리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에서 2년차 살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계셨다가 오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대전에서 살고 있었고요. 네.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운동 재활을 하면서 네. 트레이너로 이제 대전에서 일하고 바로 전에는 계룡에서 일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같은 과 후배의 연락으로 네. 우주에서 네. 지금은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직업이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네. 근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장르가 다르다. 직업을 고를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네. 뭔가를 만족해하는 그 표정들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제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네.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네.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계룡을 거쳐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도사님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뭘 해도 도사처럼 잘하는 거지. 아이고, 지팡이 들고 온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지팡이. 네. 그러네. 네. 아,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보이세요? 인형이 지금 앉아있어. 진짜 게스트예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 박민주의 딸 까순입니다. 너무 귀엽다. 뱃살 한번 만져주면 안 돼요, 뱃살. 아침을 많이 먹었나 봐. 아니, 우리 까꿍이 몇 자리예요? 아, 지금 1년 9개월. 아우 세상에 지금 한창 때잖아요 1년 9개월이에요 네,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 네 지금 요즘 좀 개충기 와가지고 개충기 왔어요? 네 중2병 아니 요즘에 원래 항상 제 팔에다가 이렇게 얼굴 탁탁 대고 자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옷방에 가서 혼자 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네 왔어 약간 그 사춘기가 오면 부모님 말씀도 듣기 싫고 약간 좀 거리를 두잖아요 약간 그런... 그리고 좀 자아가 생기잖아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까꿍이가 개인기가 많다면서요. 앉아, 뭐 손, 돌아 이런 건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개인기가 네. 안녕하세요를 해요. 안녕하세요를요? 네. 볼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해볼까요? 귀여워. 앉아, 까꿍이 앉아. 앉아. 옳지. 어떡해. 까꿍이 손. 옳지. 이쪽 손. 옳지. 까꿍. 여보세요? 까꿍이. 까꿍이 꾸이 꾸이 아 턱을 아 요거는 약간 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약간. 왜 이렇게 약하게요 네. 돌아 엎드려 뭐 이런 까꿍. 거 까꿍 정신 차리세요 졸면 안 돼요 까꿍 돌아 돌아 돈다 까꿍아 반만 돌아 반만 돌아 까꿍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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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까꿍아 약간 엄마. 폭력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까꿍아. 지금 약간 엄마 알지? 이따 맛있는 거 줄게 까꿍 네. 돌아 옳지 까꿍 하이파이브 옳지 다 한다 알지 아무튼 우리 까꿍이하고 우리 또 가수 우리 박민주 씨와 또 함께합니다 박민주 씨는 그럼 트로트 가수도 하고
국악도 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올해로 25년 차 네. 소리꾼이에요. 아, 소리꾼. 아, 원래 그러면 소리꾼이구나. 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아. 시작하셨나 봐요. 네, 9살 때부터 해서 또 이제 트로트 한 지는 5년 차 됐어요. 그렇어요. 그러면... 이번에 대사습도 나오셨대요.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러면 깍둥이 개인기도 봤는데 네. 주인의 개인기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자, 민주, 민주. 자, 안녕하세요. 자, 민주,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 신곡이 애루화 인생이거든요. 애루화 인생. 정말 행복할 때 이제 얼씨구 절씨구 나오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네. 이런 노래거든요. 네. 해야 돼야 애루화 살랑살랑 꽃길을 따라 행복한 길 걸어가보세 얼씨구나 애루화 인생. 아, 나 진짜 가수 노래 들으니까 다르네. 맨날 김수아 씨 자기 앨범 냈다고 맨날 부르는데 쓰지 말아주세요. 어, 좋네요. 저작권 나오니까 쓰지 말아주세요.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개인기가 정말 대단하신 우리 민주 씨. 네. 휘! 저는 트로트 가수이자 깍꿍이 엄마 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번에 전주대사수. 네. 아니 진짜 이미지가 확확 바뀌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를 또 맡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 BJ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깍꿍이 이모 김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깍꿍이.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 저도 여행을 이제 깍꿍이랑 가본 적이 없어서 언제 한번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케줄 갈 때 그럴 때만 이제 한 번씩 데려가고 해서 임실에 굉장히 그런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곳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실 여행이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임실 여행의 랜선 가이드를 맡게 됐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재훈 씨, 알잖아요, 우리 이재훈 씨. 저 친하죠. 종종 갑니다, 카페. 또 이재훈 씨가 임실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뭐 임실에 터줏대감 되셨죠. 오수 휴게소입니다. 애견과 함께 동반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이죠. 아, 진짜 고생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깍꿍이 고생했어. 우리 깍꿍이도 고생했어요. 아니, 여기 테마파크 있어. 저거 봐. 여봐, 가보자. 유형들은 여기 무조건 와야겠다. 그러면 여기 입장할 때는 뭐 어떤 규제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면 뭐 견종이라든지 뭐 크기, 뭐 몸무게 뭐 이런 걸 제한을 줄 수 있잖아요. 뭐 너무 크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만약에 큰
강아지면은 이제 입마개를 해야 되고 네, 이제 목줄을 착용하고 네, 착용해야 하고 중성화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중성화 중성화는 왜? 밥 먹으러 가는데 왜?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친해지다 보면 네. 이제 너무 이제 친해지니까 너무 친해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상현 씨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진짜 네? 그래요. 그래서 약간 뭐 애견 호텔도 그렇고 뭐 중성화 유무를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 예, 함께 합사를 하기가 위험합니다. 까꿍이 별로 안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지금 끌려다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야지? 약간 이런 느낌. 잘하네. 엄마 간식 주세요. 오빠야. 이거 할 수 있나? 자꾸 엄마 따라와. 빨리 빨리 빨리. 야. 얘 뭐야? 야, 영 걸어갔다고. 괜찮아. 장애물은 민주 씨가 넘고 까꿍이는 옆으로 달려오네. 제주는 이제 제가 그랬어. 엄마 까꿍이. 이거 못해도 돼. 이쁘니까 괜찮아. 귀여우니까 괜찮으니까 발 닦을까? 스트레스 받지 마. 발 닦고 까꿍아, 가자. 저기서 우리 발 닦고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아이고. 아이 시원해. 시원하지? 아이고 시원해. 난리 났어. 얼굴에 이게 뭐야, 까꿍이. 아주 재밌게 놀았네. 범벅이 됐는데? 이제 강아지들도 이제 장거리 왔다 갔다 하면 대소변도 마려울 텐데 그럴 때마다 아 좀 강아지 이렇게 살짝 산책도 하고 이런 공간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 그 오수 휴게소에서 그런 공간들도 있고 또 강아지가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맞아. 있고 그리고 또 놀고 나서 맞아. 발도 닦을 맞아. 수 있는 곳도 있고 물도 먹일 수 있고 와 이런 데가 앞으로 정말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배고파. 밥 먹자 이제. 역시 언니가 뭘 알아. 내 취향이랑 골랐지. 똑같아. 진짜 잘 골랐지. 이게 치즈 돈가스가 여기 임실에서 나온 치즈로 만든 돈가스래. 이거? 아 치즈? 아. 얘는 무슨 중화철판 정식이라는데 중화철판? 나 휴게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게? 정식으로 나온 건 처음 봤어. 그리고 지금 얘가 옆에 앉아있는 것도 나 너무 신기해. 내 말이. 저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반려견들은 같이 이렇게 옆에 둘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일단 한번 먹어봐. 어떤지. 근데 이거. 일단 나 식단. 보이냐고. 보인다오. 보이냐고. 잘 골랐지, 진짜. 와, 이거 그냥 언니 셰프 찍어도 되겠는데? 여러분, 그럼 실로 오세요. 어때? 미쳤어? 언니! 이마 탁 치는 맛이야. 진짜? 어. 와, 여기 휴게소 뭐야? 짜장면도 먹어보자.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머, 지금 보니까 또 먹고 싶어. 어머, 언니 생각보다 잘 드시네요. 여기도 치즈가 들어갔나? 뭐가 더 맛있어? 이렇게 고소해? 근데? 짜장에? 아니 안 들어갔는데 치즈 맛이 들어간 나? 것처럼 되게 고소했어요. 보니까 근데 치즈 돈가스를 먹고 먹은 입에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 돈가스가 남아있었나 봐요, 저게. 어금니에 붙어있었겠죠, 치즈가. 일반 짜장은 좀 되게 자극적이잖아. 짠 거 안 좋아하거든? 그니까. 아니, 맞아. 엄마, 엄마만 맛있는 거 먹어, 이모랑? 까꿍이도 맛있는 거 줄까? 냠냠 먹을까? 나 까꿍이도 먹고 싶지. 냠냠! 아니, 여기서 강아지 밥을 먹일 수 있는 게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차에다가 두면은 그렇지. 진짜 우리 채열만
만큼 빨리 먹어야 되잖아. 아예 못 먹어. 그냥 대충 사가지고 차에서 먹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시켜서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느긋하게 못 먹는데. 좋네. 와, 이런 게 너무 좋다.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약간. 나 빨리 먹어봐. 먹기 전에 애기 먹기. 옳지. 돌아. 간식 있으니까 잘하는구나. 간식 있으니까 잘하네. 안녕하세요. 먹어. 맛있게 먹어. 냠냠 먹어. 자, 이거 먹고 있으면 엄마도 맛있게 먹을 거야. 편하게 이제 먹어도 되겠다. 아, 너무 편해. 이런 여유로 얼마 만이야? 그러니까. 휴게소의 여유로. 내 정말 가족 같은 강아지를 따로 두고 나만 먹고 이런 거 자체가 마음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네. 견공원? 의경공원. 오수 의경공원. 이거 사려. 경공원이 뭐야? 경공원이. 오수의 경공원인 줄 알았나 봐. 안디어스기 약해서 그래요. 아, 좋아.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언니 여기가 오수 의경공원이래요. 오수 의견 공원? 응.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충성심 많았던 개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주인을 살리려고 자기가 불을 다 끄고, 물을 묻혀서 불 끄가지고. 교육과정이 나랑 왜 같지? 언니 국민학교 아니야? 아니거든! 나 초딩이거든! 언니 MZ야? MZ 맞거든! 아, 짜증나! 진짜 왜 그래! 아우 예뻐라. 이게 이제 그 의견. 네. 저거야! 저거 같아! 맞아? 초등학교에서 봤던 그 그림이랑 비슷해! 그래? 어! 맞네! 여기 있었네! 아유. 되게 뭔가 룸름한 느낌인데? 오. 되게? 굉장히? 실제로 보니까 진짜 저렇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클까? 여기 좀 봐봐. 왜 일로 와봐! 볼까? 일로 와봐! 거기 왜? 뭐가 있어? 어디? 뭐가 있어? 언니! 어? 닮았는데? 여쭤볼까? 오숙인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저기 동상에 있는 저 개 오숙애가 이게 오숙인가요? 얘가 건데? 오숙애고 오숙애를 동상으로 만드는 것이 저 전문 분인데요. 그러면 혹시 견주이신가요? 이 친구가 오숙애 연구소 연구팀장이시고 저는 오숙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회장이시고 이분은 개를 아주 잘 키우고 계시는데 오숙애를 위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 오숙애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잘 보존? 예. 네, 하시려고. 이쁘죠? 네. 너무나 순하고. 아, 근데 임채무 씨가 오숙같이 왜 오셨지? 이쁘죠? 네. 너무나 순하고. 어떻게 순하게 생기고 만져봐도 만져봐요. 그냥 간식 주셔도 되고요. 아. 아니, 되게 저는 큰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네. 생김새가 전혀 약간 무섭지 않게 생겨가지고 외모는 개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뭐 무섭다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온순한 개예요. 사람을 너무나 잘 따르고 사람 친화적인 개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또 구할 수 있고 그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숙애에 대해서 네. 뭐 깊이 알고 싶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아 정말요? 1000년 전에 주인을 살리고 죽은 개가 발자국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새겨진 비석이 있어요. 진짜요? 거기를 가가지고 오숙애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그쪽으로 갑시다. 네 갑시다. 갑시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요? 너무나 신비로운 곳인데요. 여기 보면 그 개가 발자국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어? 너무나 신비롭죠? 어, 발자국이 어디 있어? 어디? 안 보이세요? 아니, 어, 이거. 발자국, 발자국 보이죠? 우와, 어, 아, 저 발자국. 네. 신전에? 아. 이 비에 문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비석이에요. 비석인데 이 비석을 이렇게 뺑 돌리면 이게 머리가 돼요. 아. 머리, 다리가 되고 개의 상반이 생겨요. 어, 그러네요. 보이는데? 예. 네. 그런데 신기하다. 이 개가 지금 이 개하고 막 닮았어요.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천년 전의 개하고 지금의 개하고 진짜 닮아있는 오수개예요, 이게. 그러네요. 신기해.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빗속에 들어, 이 빗속 속에 들어있다 소리예요. 어머, 저럴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아니, 진짜 오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그냥 막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네. 네.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 진짜 신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직접 키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진짜 충성심이 막 가득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드시고 그러세요? 우리 가족 같고 또 진 그 주인하고 오늘 한번 확실히 구별할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충성심이 발달한다고 봐야죠. 혹시 그럼 이 오수견이 다 이제 성견이 돼서 크면 예. 얼마나 커져요? 이 성견이 되면 평균 그 무게가 한 26kg 정도 나가요. 이것보다는 우와. 약간 더 크죠. 그리고 이 꼬리가 성견이 되면 네, 공작꼬리 같이 쫙 이렇게 멋있게. 그 감아 올려가는데 진짜로. 그런데 이 개가요 이번에 유엔에 등록이 됐어요. 에? 어떻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아~ 이 개가 품종 오수개라고 하는 품종으로 당당하게 7월달에 등록이 됐어요. 우와, 박수 한 번. 어, 나 몰랐어. 진짜? 이거 진짜 축하할 일이죠? 네. 와. 네. 우리 토종 견종이 많잖아요. 뭐 삽살개도 있고 네. 불개도 있고 많이 좀 잊혀져서 그렇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구나. 아, 재테크 한번 가보는 가져야죠. 그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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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치즈의 성지! 임실치즈 테마 파크지요! 임실치즈 축제도 여기서 하나 보다! 그러네? 우리 축제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볼거리가 또 너무 많고 그리고 상시로 이렇게 행사도 좀 하고 있고 네. 임실치즈 역사 문화관? 치즈에도 역사 그런 게 있나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 나 치즈 되게 좋아하고. 나도 엄청 좋아하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치즈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네. 왔는데 역사가 있어요, 치즈? 당연히 있죠. 어. 지정환 신부님 좀 닮으셨네요. 그런 분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 그럼 임실 치즈는 그 1964년에 벨기에 신부님이 우리나라 이름은 지정환 신부님이 어? 임실 성당에 이제 부임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그 1967년에 임실 치즈를 만드신 분이에요. 치즈는 근데 원래 외국 거 아니에요? 원래는 외국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정하신 분님이 치즈를 이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여기 임실 그 이제 주민들이 치즈가 무슨 뜻인지 뭘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지정하신 분님이 서양의 두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얘기해줬더니 쉽게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기 강아지도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케이지나 아니면 유모차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는 괜찮은 거네요? 아유, 괜찮죠. 여기 케이지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강아지만 귀엽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역사 한번 공부해봅시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임실 치즈 스토리를 보면서 그냥 치즈만 알았다가 아 신부님께서 정말 어려운 우리 그 환경을 보시고 부가가치를 네 창출하기 해야겠다. 위해서 애써주신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 아 진짜 푹 빠졌네요. 그리고 그쵸? 이렇게 반려견하고 함께 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네. 반려견이 없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 좋아. 진짜 네. 마음이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어디 맡기거나 네. 어디 같이 가도 차 안에 두면은 진짜 체할 정도로 빨리 먹고 빨리 차에 가고 그렇지. 네, 그래야 되거든요. 반겨주는 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진짜 제대로 이제 여행하는 그 맛이 나더라고요. 전시관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야. 보통 네. 그 나라의 동물에 대한 자세 그리고 약자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 전 오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선진국 맞구나. 임실이 정말 대단하네. 네. 그걸 확 느꼈습니다. 임실이 그러니까. 정말 최고구나 이런 생각. 오수의 개 하면 그 감동 그리고 의리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민주 씨도 혹시 까꿍이한테 뭔가 좀 감동이라든지 아 까꿍이 이런 의리가 있네 약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밥을 먹을 때 그 엄마부터 먹으라고 이렇게 예우를 지킨다든지 멍멍이가요? 네? 예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나갈 때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밥을 차려놓는다든가 이불을 뭉클한 순간들 뭔가 생일 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던가 도어락을 이렇게 먼저 눌러준다든지 아니면은 변기에서 싸고 물을 내린다든지 여기 왜 이러는 거죠? 점점 까꿍이가 사랑이 되고 있어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마를 알아보는 게 그게 정말 좀 뭉클하고 감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딱 맡겨놓고 제가 어디 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간 방향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만 기다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감동이면서 또 마음도 아프고 뭉클하지. 네. 지금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머물며 이 지역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살아보고 시간인데요. 아, 현준 씨가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힌트 좀 주신다면. 우리나라에는 참 이쁜, 자연 속에서 이쁜 곳이 참 많아요. 네. 그 중에서 한 곳인데 저희는 이곳을 자연특별시라고 불러요. 자연특별시. 무주. 올해가 무주 방문의 해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럼 우리가 다 함께 무주의 매력으로 한번 빠져 무주.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시면 숨이 막히지만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체험물들, 교육들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항상 마지막에 출근해가지고 여기 팀장님 계시고요. 저희 팀원입니다. 여기는 제 자리. 좀 약간 더럽긴 하지만. 큰일 났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있습니다. 되게 젊으세요 우리 대표님이.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하기에 조금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살이 1년차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에 다니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네. 피아노도 치셨어요. 이분도 팔색조시네. 와, 몸 진짜 단단한 거 봐. 어떻게 놀고 있는 선배를 살려줬어요? 아, 놀고 있는지 몰랐고 그냥 연락을 했는데 내가 한번 가볼까 하길래
오빠가 오면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왔죠. 근데 왔는데 그날 바로 면접 보고 집도 구하고 바로까지 빠르게 올 줄 몰랐는데. 그렇죠.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홍보할 것도 만들어서 오늘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근데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너무 좁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단차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완만하게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길이 잘 보일 수 있게로. 장교랑 한 폭로는 잘리지 않고 모양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기 디자이너님한테 꼭 살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와, 저 진짜 상장이 진짜 너무 많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네.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분들이 이제 기쁨을 얻고 얻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의 가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열리는 날인데 시장 투어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이 열리는 날? 네. 5일자? 네, 맞아요. 저는 무주 반딧불 시장 쪽으로 왔는데 동생을 이제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 네, 동생이 아, 동생. 네. 아니, 검객처럼 서 있었어. 그래서 놀랬네. 약간. 네, 동생이 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거대한 거구를 가져오는 제 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잘 먹던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내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 진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동생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서로 나눠가면서 좀 도움을 얻는 편입니다. 와, 진짜 찐이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야. 직접. 16일 만에 한번 딴 맛이야. 이건 21일 만에 한번 딴 야생화 찹밥국. 네. 이건 23일 만에 한번 딴 밤국. 색상이 다 다르네요. 좋아하실란가? 네, 볼래요. 뭘 꿀을 원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은 꿀이 이제 우리가 아카시아 꿀 막 이런 꿀. 시장의 장점은 가서 조금 관심 이렇게 하면은 또 먹어보라고. 맞아, 맞아. 인심.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꿀이라서 쭉쭉 빨아서 아까우니까 쭉쭉 빨아서 드시고 여자 보내주세요. 일반 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일반 꿀은 2, 3일 만에 한 번씩 따가지고 밤꿀 이제 23일 만에 한 번 뜬 거예요. 올해 밤꿀은 기가 막혀요. 기가 그렇게 달지도 않고 밤 향기만 살짝 나고 네. 또 새콤하기도 해요. 요즘 되게 꿀이 되게 귀하다 했는데 오, 맛있습니다. 농사를 지시니까 이런 모종들도 팔고 있고요. 다슬기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 파는 게 없네. 네, 시장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다니셨나요? 네,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진짜 전통이라는 걸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사실 대전에 살면서 이런 곳을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놀랬던 게 이런 시장들, 할머니들과 함께 만나면서 파시는 거, 키우고 파시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 봐가지고 좀 새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유명하거든요. 바베기를 한번 드셔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장난을 열렸을 때 먹는 꽈배기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바삭바삭하고요.
막 이렇게 설탕이 많이 묻어 달아 보이는데 달지 않습니다. 저도 장날 열리면 와서 먹으니까 아주 좋은 간식으로 좋습니다. 너무 맛있게요. 스포츠의 의학과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꽈배기 어떠십니까? 아 원래 밀가루 음식이라서 되게 양심에 걸리는데 안 걸리시고 늘 잘 드셨던 것 같은데 천막가루도 섞여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형이 진짜 무주에 처음 하고 왔을 때 이제 우리 회사 식구분들이 소개시켜줬던 곳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해주는 식당인데 여기 진짜 맛집이야. 한번 믿고 따라와봐. 형만 믿고. 네, 따라와 보시게. 한식 대첩이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네. 네, 전라도 대표분들이 하시던 식당, 그래? 하시는 식당입니다. 나는 무주 가면 뭐 먹어야 될지 항상 고민했거든. 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니 반찬이 어떻게 이렇게 깔려? 와, 잘랐는데 이렇게 크다. 진짜 엄청. 이거는 그냥 먹어봐야 된다. 냉이 어떤데? 야, 향이 진짜 엄청나, 향이. 네,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형, 산내음 그대로 맡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한번 먹어서 안 돼, 이거. 한 번 더 먹어봐야 돼, 이거. 뭔가 우렁찬 그런. 약간 뭐라 그래, 웅장한 향. 어우, 좋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아, 깊어. 이거 아주 깊어. 아, 야, 진짜. 대박이다. 깔끔하니. 저희는 무주의 지전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전마을이 여기 소개가 있지만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이라 해서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 모습들이 이게 그대로 사라져 살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실제로 안에 보면 이렇게 살고 있고. 지전이라는 그 마을 이름은 왜 지전인 거예요? 땅이 기름져서 지전인가요? 저 해설사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실제로 본 적 있어? 거의 없 나도 진짜 옛날에 할머니 댁 말고는 뭐 본 적 거의 없는 거. 그랬던 것 같다. 우리 그 할머니 집 위에 더 올라가서 엄청 증조 할머니 계시던 네. 호박인가? 텃밭 농사처럼 이렇게. 아 노각인가 보다. 노각. 노각이 뭐야? 그 늙은 오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이 무주 온 지 얼마나 됐지? 작년 2월 달쯤 왔으니까 1년하고 조금 넘었지? 그럼 딱 요 시점쯤에 무주에 대한 생각은 어때? 무주에 일단 살면서 좋은 점은 리드미컬하게 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일하면서 여기서 힐링을 얻는다. 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너무 여유롭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그 누에를 이용해서 꽁나무를 길러서 그 실을 뽑는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카페로 활용하고 있지만 영화 촬영지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확실히 흔한 카페의 느낌은 아니고. 네, 맞아요. 그때 감성을 모르겠지만 전통과 감성이 있는. 돌아봅시다. 오. 오. 진짜 느낌. 대박입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오 진짜 앤틱 빈티지함이 진짜 물씬 나는 곳입니다. 텀테이블? 전축?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도. 이것은 영사기 같은데 영사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테이프를 걸어서 이렇게 여기로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빠밤. 혹시 이 타자기 직접 쳐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네, 진짜 이렇게. 히. 오.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The Dutch in old Amsterdam do it. 저거 무슨 음료예요? 오디? 산머루. 산머루. 맞아. 우주가 산머루가 유명해요. 네, 맞아. 머루가 있어서. 오. 오, 색깔이 이제 올라오네 진짜. 어, 섭취까지 어떠십니까? 오. 오, 상어밥. 오, 찐 반응인데? 오, 진짜 맛있어요. 와. 뒤전마을 걸으면 너무 더웠잖아요. 여름이니까 우주 밤하늘의 펄. 여름엔 못 덮인 사과. 너무 맛있다. 우리 광고는 틀린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무주에 하나뿐이 없는 보물을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한호석봉님이 쓰던 한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석봉. 우와! 한석봉 채예요, 저게? 네. 엄청난 자태와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한풍루는 조선 관하 건물인데 호남의 삼안이라는 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무주 한풍루 남원의 광안루 전지 한벽당 그중 으뜸으로 꼽히는 이 곳이 무주 한풍루입니다. 우리가 한석봉으로 알고 있는데 한호? 이분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밤에는 글 쓰시던. 네.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맞습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그 한풍래 현판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아까 내가 호남의 삼안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 일단 당연히 한풍루가 있을 거고 한 벽? 어? 벽한루? 어? 한벽. 한벽당 아니에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광한루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호남의 삼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풍루 3D 퍼즐. 오래오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한풍루 3D 퍼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들을 보시면서 만들어 봅시다. 저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진짜 그 네, 여행했던 맞아요. 게 계속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또 저거 만들면서 밑에 설명이 또 있어가지고 아, 한풍에 대한 설명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퍼즐은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된 거야? 내가 직접 만들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집중되게 하게 되고 국가유산들을 더 친근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만드는 기회가 됐지. 그럼 형은 무주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 같은 게 있어?
다른 곳들은 일할 때 좀 얼굴을 보기보다는 서류 보고 컴퓨터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 근데 우리는 만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난 제일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 나도 나중에 꼭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 보고 오니까 진짜 뭔가 되게 쾌청하다, 그치? 뭔가 정화되는 네. 느낌. 네.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무주는 우리에게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게 조금 대전도 그렇지만 대전도 서울에 비하면 좀 작지만 북적북적. 너무 빡빡하고 네. 일상에 너무 퇴근해도 사람들이 막 너무 많고 맞아요. 또 주변에는 제 집 근처에는 또 이제 밤에 또 즐길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먹자 골목이 있었구나. 네, 피로도가 조금 있었었는데 확실히 무주는 퇴근하면 음식점이든 어디든 같이 퇴근하셔요. 아 그래요, 맞아요. 밤이 정말 조용해. 7시면 문이 닫았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던가 네. 해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이제 후에 좀 쉬고. 맞아요. 우리 현준 씨는 이제 무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역사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무주의 역사와 문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배우고 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묵산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빨간 치마라는 뜻이죠. 오, 네. 네. 적상이라는 네, 게 빨간 치마라는 건데 치마상. 네. 가을에 보면은 빨갛게 그리고 돌과 흙이 네. 붉어요. 돌들이 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사실 걷는 것도 좋지만 그 문화유산이 네. 그 걷는 길에 힐링 코스에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화유산을 보려면 경주 가야 되고 어디 막 답사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프로그램 속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역사가 고스란히 있고 거기에 또 적선산성 안에 안국사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이 항상 맞춰져서 맞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다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역사적 사고도 또 거기 네, 있고. 맞아요. 네. 거기 가면은 볼거리도 너무 많고 보면서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 네,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거기가 그렇구나.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네. 윤준 씨가 참 그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 무주를 네. 꼭 한번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 여행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우리 현준 씨의 무주살이 여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이제 로컬 판타지 또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여행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로컬 판타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은 깍두기가 한번 소개해 주면 어때요? 깍두기가 참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주면 CG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참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유 하나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죠. 이럴 때일수록 임실과 무주로 떠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로망이 현실이 되는 지역 여행기 로컬 판타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